Thank you.
보혈을 향해 내 목이 높아
모여내어 주의 모션 부족한 모든 것 만드시니 참 놀라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반드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막연하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제 이야기, 제 감정, 제 철학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할 때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1600년 동안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록 성경이 직접 내게 들려주시고 한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사탄은 귀에다 속삭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66권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기도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당신 기도일 뿐이에요. 당신 이야기고 당신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렇게 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면 성경에는 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가시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잔뜩 덮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은 심어졌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과거에 왔지 구약시대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 돌비에 기록한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환상을 보고 갔습니까? 꿈을 꾸고 갔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결론은 66권의 마지막 책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그분은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서 도마와 베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우선 나무를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또 돌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예공이 있습니다. 도예가 몇 가지 공통점을 소개합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이 조각가는 예술가입니다. 산에 갔더니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게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가지는 뻗을 대로 다 뻗었습니다. 밑으로 뻗고 위로 뻗고 나무가 뻗고 싶은 대로 다 뻗어 있습니다. 잔뜩 먼지를 뒤집어 써서 시커멓습니다. 때론 이 나무에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조각하는 이 예술가 손에 잡히면 다듬을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예술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히면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뻗고 싶은 대로 가지를 뻗고 살았는데 울퉁불퉁한 내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잡으시더니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다듬으십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명품이 됩니다. 돌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수천 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비바람을 맞아서 이 바위는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돌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이 바위를 다듬기 시작하는데 다듬었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도예가가 있습니다. 사람 발에 밟히던 이 흙덩어리가 도예가 손에 이 흙덩어리를 잡혔더니 도자기를 빚는데 때로는 청자 백자가 나옵니다.
3천도 이상 되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 나왔더니 대통령 집무실에도 이 도자기가 흙덩어리가 사람을 밟히고 그렇게 지내오던 이 흙덩어리가 세계적인 도자기가 되어서 수억대 수십억짜리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거실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성격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에 관해서 추적을 할 때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귀족 출신도 있고 왕족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도달했을 때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이 사람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 그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느게. 이 보아느게란 말은 우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벼락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천둥 소리가 진동하는 이러한 이름이 바로 보아느게입니다. 천둥, 벼락, 번개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대단히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도 참지 못합니다. 항상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신 편에 서지 않으면 천부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야 되고 자신이 혼자만 능력 행해야 되고 자신 혼자만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이 사람 볼 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복 받아야 되고 나 혼자 능력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능력 받거나 복 받으면 실수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는 항상 자신만 알고 자신만 챙기고 자신만 최고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가신 곳은 전부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시려고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나서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멸해버립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 비위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은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을 불쌍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동네에서 자신들을 두르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불 끌어내려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바칩니다. 불 끌어내려서 내려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요한. 이 사람은 엄청난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난폭하며 어쩌면 잔인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갈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가운데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버렸다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며 그런 성경을 다섯 권을 기록을 했으며 훗날에 성경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 말씀도 책망하거나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와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흔히들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다만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요한 이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을 갇혀져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이기적인 생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주의. 나만 잘 돼야 되겠고 나 혼자 응답받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내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혈기 그리고 아진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게 불리지면 나는 도망쳐버립니다. 주님을 헌시작처럼 버리버리는 이런 한때는 요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때론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난폭합니다.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그의 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현장에 오늘 이 시대에 네가 바로 요한이 되어서 이 밤에 기도하면 이 밤에 기도하면 내가 구부려진 내 인생이 조각가 되신 우리 주님이 잡으실 때에 나를 다듬어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 수 있을 수가 있고 세계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끝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수없이 변화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너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성령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 혼자 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적 없다.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숨쉬는 숨소리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요한이 포함된 120명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밤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게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기자가 말하기를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는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좌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AD 61년에서 AD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에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성령 받고 난 이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될 때 그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 이름에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전부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누가 기록을 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제자입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성령을 받으면 혈기가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모든 사고가 다 없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고집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신 제자. 이 사람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늘 그가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 드러내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 여인 네 사람과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가 이름은 없고 성경 강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 밑에 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체질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람이 오고 불이 오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개백하는,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능력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능력이 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입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평하던 내 입술이 항상 남을 칭찬하고 늘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바꿔져버립니다.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꿔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옥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랑비 이슬비는 감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으면 촉촉에 젖어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소리 없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소낙비처럼 장마때 같이 비가 쏟아질 같이 요란하게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내가 생각 돌아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던 내가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은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마음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소망의 영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세요. 요 사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제 목회 현장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저는 세상 지식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곤고하게 젖어드는 지옥 같은 마음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 목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내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잡아주실 때 그 목회 현장은 늘 아름다웠고 감사밖에 없었고 전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미친 듯이 예수님 전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밤모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는데 가기 전에 그는 이미 독사굴 속에 던져져서 몸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수백 마리 독사들이 물었습니다. 물어 떠돌았습니다. 죽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고 한 번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온몸이 튀겨지듯이 삶겨듯이 이미 이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진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밧모섬에서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안한 이불 속에서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가난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이방인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또 나는 가정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예수의 환난, 이 예수의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이 환난의 말은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들립시스. 이 들립시스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들립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고통이 들립시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지금 밧모섬에 와 있는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한 고통은 며칠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고통을 사라지는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이 딜립시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고통을 저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하늘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다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달지라도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이 세상이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 운영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던지는 것을 보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던지는 것을 그게 하세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들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을 부르실 때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물 던질 때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 깊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부흥의 2대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베드로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깊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저 사람을 지금은 난폭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을 잘 다듬어 놓으면 앞으로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라고 내 아내가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라며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결국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금을 깁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방이 구멍이 나 있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니 다 빠져버렸습니다. 두르는 사람은 많은데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그물을 교회로 의미한다면 그 구멍 뚫어진 그것을 깁는 역할이 누굽니까? 사랑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물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사명이 또 한 가지는 그물 깁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잘 관리하고 잘 보살펴서 이분들을 믿음 안에 잘 정착을 시키는 이 사명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AD 98년 그는 반모섬에서 귀향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늘 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거동을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성경 기록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요한인데 전해지는 역사에는 그가 AD 100년 때까지 그런 이 땅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다니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설교가 다른 설교가 없었습니다. 다니는 데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늘 그 얘기는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으면. 오늘 주여 이 밤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밤에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가장 전 세계에 가장 부흥하는 한국교회, 가장 성교 많이 하는 한국교회, 가장 성령 충만한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